자, 일단 분리를 했고요. 예, 분리를 해서 일단 다섯 대의 비클 먼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드래곤 캐논. 예, 분리된 상태는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되고요. 역시나 무장 부분의 이 색분할은 역시 색 자체는 원래 저색이었나요? 다르죠. 기억하기로는 초록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완구니까 그렇다 칩시다. 예. 네, 뭐 조형 자체는 뭐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네, 디테일적인 부분도 나름 신경을 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제품하고 동일하게 바닥 부분에 이제 측면에 바퀴가 있지만 바퀴는 움직이지가 않고요. 저 대신, 뒤에 있는 바퀴도요? 네, 뒷바퀴도 움직이진 않습니다. 생긴 거는 리얼하게 네. 생겼는데. 여 생긴 바퀴들은 이제 의미가 없고 대신 바닥 부분에 따로 작게 예, 작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바퀴가 따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가지고 놀 때 움직이는군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영웅패 요거를 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오픈이 가능이 됐고 여기에 부속이 되어 있는 영웅패 넣고 해줄 수 있는 뭐 이러한 기믹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소리는 없어요. 크게 뭐 변하지는 않네요. 예, 추가로 발매가 되는 FX 영웅패라는 게 나온답니다. 예. 예, 그것을 사용하면은 비크마다 투기의 작동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지금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 기본 영웅패 가지고는 따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터틀숍의 포크레인 말 그대로 그냥 포크레인 네. 장비입니다. 가동이 다 되고요. 뒷부분에 무기장이 네. 수납되어 있는 포크레인 바퀴가 마찬가지로 네, 의미가 없고요. 따로 여기에 바퀴가 또 달려있어 그래도 가동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쪽도 영웅패가 들어가는군요. 포크레인 들어갈 수 있는 영웅패가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존재를 하고 네, 장비 영웅패를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소리는 안 난다는 거. 나중에 나오는 거군요. 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나오는 FX 영웅패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유니콘 레이서. 이것도 색깔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뭐 다소 진한 것 같아요. 하늘색에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TV에서 봤던 거랑 약간 예. 좀 다른 약간 색감이긴 한데 뭐 그래도 조형 자체는 또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바퀴는 안 움직이고 별개에 가동되는 바퀴가 있어서 가동이 되는 이러한 형태. 무기가 아래쪽에 또 수납이 되는 무기는 하단부에 따로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니콘 레이서 얘도 열어서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안쪽에 넣을 수가 있는 네 영웅패가 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 되어 있고요. 다음이 아울 레이저. 무기 부분 또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기 부분 끼느라 고생 좀 했죠. 예, 요 부분이 좀 잘 안 들어가더라고 생각보다. 예. 좀 힘듭니다. 야, 이 아울 레이저 아니랄까 봐 얼굴 조형이 예, 아주 그냥 가장 이름에 자기 이름에 맞는 충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충실한 외형.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퀴는 바닥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또 되어 있고요. 얘도 오픈이 가능해서 안쪽에 영웅패를 또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는 없고 예. 다음은 라이온 런처. 예. 미사일 포대네 한마디로. 미사일들이 잔뜩 달려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있고요. 바퀴 미사일 포대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튀어나오더만요. 예, 위쪽에 요 손잡이 요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미사일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러한 기믹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들어가고 밀어주면 나오는 이러한 가동이 가능하고요. 또 요 측면 요 부분은 열어주면 또 안쪽에 예, 미사일들이 이렇게 구현은 되어 있지만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는 미사일인가요? 미사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공격 형태 양쪽 다 이럴 수가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지만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모습.
구현이 되어 있고, 이쪽도 동일하게 아우라고 똑같이 예, 전개가 가능해서 안쪽에 영웅패를 넣을 수 있는 예, 이러한 공간이 또 있어서 영웅패가 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다섯 대 예, 비클이 구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매직 윙 예, 매직 윙도 또 추가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인상적인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색깔은 역시나 왕구틱한 색깔 이런 형태 외형.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더 이상 보여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매직 윙도 예, 영웅패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예, 따로 존재를 하고 이 영웅패를 결합이 꽉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딱 열어주면은 안쪽에 넣어야 하는군요. 빈 공간이 또 생기고 또 안쪽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살짝 걸려서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향대로 딱 맞춰서 넣어야지만 이게 잘 들어가더라고. 딱 됐군요. 예, 딱 넣어주고 닫아주면 이렇게 영웅패를 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기본적으로 여섯 대의 비클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나에 담기도 힘드네.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서 네. 네, 이렇게 총 여섯 대의 비클 존재를 하고, 이 비클하고 합체를 하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트레일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얘는 치워주자. 너무 많다. 그나마 작품에서 주인공이라고 그 기본 트레일러 또 오리지널이에요. 가장 많이 등장할 예, 트레일러. 모양새는 심플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몸체 베이스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는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어디가 될지 감이 눈에, 잡히네요 지금. 눈에 훤히 보이는 구조. 네, 훤히 보이는 구조. 정말 저기는 다리가 될 것 같고 저기는 팔이 될 것 같고 그게 딱 보여요 지금. 예, 바퀴 부분은 이쪽은 바퀴가 실제로 움직이는 예,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로서 뭐 완구로서 뭐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별다른 기믹상으로는 없습니다. 트레일러 자체의 기믹상으로는 뭐 요소는 딱히 없고요. 이제 이렇게 비클과 이 트레일러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이제 합체를 구현할 수가 있죠. 이게 또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제스티 말고 예, 국중에서 나왔었던 다양한 그 외에 예, 레전드 킹 시리즈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죠. 아, 조합 상당히, 자체는 다양하더라고요. 예, 조합이 네. 상당히 다양한데 네. 간단하게 또 차근차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체는 종류가 좀 있습니다. 예, 트레일러와 다른 비클 한 대 합쳐서 총 두 대가 합체하는 2단 합체가 다섯 종류. 그렇군요. 다섯 종류가 존재를 하고, 비클 3대와 트레일러가 합체하는 이 4단 합체가 3종류가 구현이 됩니다. 뭐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다 비슷한데 이제 무엇과 합체를 하느냐 네. 예, 요것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2단 합체일 때는 이제 트레일러를 형태를 먼저 변형을 시켜줍니다. 상단부 예, 돌려주고 느낌상 팍팍 느낌이 오겠는데 올려서 어깨를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예, 왕구 이 메카닉 만화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방식 전형적이군요. 전형적인 숨겨져 있는 주먹 돌려서 전기를 시켜줍니다. 저걸 다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많이 나와요 딸은. 그렇죠. 용차물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흔히 나오는 구조. 예, 다리는 벌려주시고 올려줍니다. 전형적인 방법.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트레일러 기본적인 베이스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각종 아까 보여드렸던 비클들 다섯 대의 비클을 예.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것으로 각각의 완성이 됩니다. 일단 드래곤 캐논 구조는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비클을 상단부에 예, 이쪽 인트 부분
기서로 있기 때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앞부분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온 건가요? 얼굴을 돌려주면은 간단하게 변신 완료, 합체 끝! 아주 심플한 구조. 예. 네. 간단하죠. 간단하게 합체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 소리가 되게 뭉개졌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가 있는데, 레전드 컴바인, 예, 드래곤 레전드 킹 드래곤 폼, 예,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있는 레전드 머신 하나씩 이제 바꿔가면서, 예, 기본적인 구조는, 예, 다 동일합니다. 베이스는 계속 바뀌고, 예, 뭐 아까 봤었더니 뭐 아울이라든지 또 라이온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조 자체들은 다 동일하게, 예, 구현들이 다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조인트를 끼워주고 부분에 내려서 이제 얼굴을 내주는, 예, 이러한 방식들로 각각 다, 예, 결합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구조들을 다 활용을 해서, 예, 완성을 시켜주시면 차례차례 만들어줄 수가 있죠. 완성된 모습만 한번 차례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터틀폼. 예, 터틀을 이렇게 바퀴 부분을 전개를 시켜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완성되고, 안쪽에 조인트를 각각 맞춰서 끼우면 결합을 시키고 해주면은, 예, 포크레인이 상당히 좀 앞부분에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 뭐 이러한 형태로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니콘 레이서랑 합치는 유니콘 폼. 유니콘 레이서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 앞부분에 따로 내려주는 방식이고, 뒤에 조인트가 또 따로 있어서 각각 결합을 시키면 되는, 결합을 해주면서 레전드 킹 유니콘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다 끊겼어. 다시 한번 해보죠. 레전드? 네, 네. 어? 레전드 컴바인! 예, 이걸 원했던 거예요. 네. 예, 이게 서로 조인트끼리 앞부분이 이게 맞닿으면서 각각 합체되는 사운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터틀은 접촉이 좀 불량이었는지, 네, 사운드가 안 나왔는데, 아, 예, 꽉 맞아야 되네요. 꽉 맞으면 이게 소리가 각각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고요. 계속 아까, 이 부분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아까 터틀을 보고 이걸 보니까 많이 날씬해 보여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유니콘 폼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아울 레이저랑 결합을 한 아울 폼. 아울 레이저는 위쪽에 레이저 포대 부분 따로 먼저 제거해 주시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바닥부에 있는 조인트로 서로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구부리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 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음성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들려. 그리고 아까 떼어냈던 레이저 부분은 어깨에다가 아! 끼워서 다시 활용을 시켜줍니다. 근데 잘 안 꼽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나마 특색 하나 있네요. 예, 아, 참고로 다른 기체들, 다른 합체폼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고유무장을 손에다 쥐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얘네들은 이제 뒤에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서 활용을 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남아있는 이제 라이온 런처, 네, 라이온 폼. 마찬가지로 아우라고 똑같이 포대 부분은 따로 미리 제거해 주시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 내려서, 아이고 오랑차다. 네. 예, 이러한 기본 형태 완성해 주시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떼어낸 포대 부분은 어깨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예, 전반적인 형태는 이제 이러한 얼굴 형태로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다섯 대의 비클 가지고, 예, 2단 합체 다섯 종류, 예, 레전드 컴바인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네, 형태로 뭐 각각 결합을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합체 시에는 이제 각각 이게 우선 사운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섯 개를 동시에 보니까 확실히 지루하네요.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기, 예, 때문에 딱히 뭐 다른 게 없어가지고, 예, 특색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원작에 나왔던 뭐 기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어서 4단 합체를 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는 이제 4단 합체를 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그러면 4단 합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 합체는 근데 종류가 생각보다 제한이 돼요. 전 솔직히 네. 4단 합체도 다스테이 비크를 다 조합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4단 합체는 이 두 대는 쓰질 않습니다. 작품에서 지금 이제 작품이 아직 한창 전개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더 나중 가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작품 안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조합이 저렇게 됩니다. 트레일러와 세 대의 비크를 조합을 해서 총 세 종류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구조는 다 비슷해요. 네. 아까 봤던 2단 합체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등소이합니다. 네.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제 준비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일러 변형이 아까 봤던 이제 2단 합체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반신 부분을 전 조인트를 팔 부분을 이쪽으로 올려주고 어깨를 위로 올려서 예 마제스티 만들 때랑 똑같은 형태 예 이러한 형태로 상반신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세대의 비클이 각각 어디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가운데 중심부 그리고 왼팔 오른팔 그리고 나머지 두 대가 왼팔 오른팔로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 비클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베이스로 누가 들어가느냐 가슴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무슨,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무슨 폼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볼 건 유니콘 폼. 말 그대로 유니콘 레이서가 중심부로 들어가고요. 여전히 손이 나오다 말해. 네, 이렇게 다소 접합부가 불량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오른팔에 관우가 들어갑니다. 드래곤 캐논. 드래곤 캐논을 결합을 시켜주고 왼팔에 터틀. 참고로 뒷부분에 그냥 이렇게 뭉툭한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 팔 결합 부분이 네, 이런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네. 부분을 그냥 끼워주시면 따로 숨겨져 있지는 않네요. 네, 간단하게 그냥 끼워주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딱딱딱 끼워서 완성됐습니다. 완성을 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트리니티 유니콘 폼입니다. 네, 레전드 킹 트리니티 유니콘 폼. 하반신은 2단 합체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상반신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다른 형태는 이제 가슴에 드래곤이 박히는 드래곤 폼. 똑같습니다. 드래곤을 그리고 떼어낸 드래곤을 유니콘을 유니콘을 바꿔서 결합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트리니티 드래곤 폼입니다. 드래곤 폼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터틀 폼. 예, 터틀 폼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터틀이 가운데 예, 들어가게 되고 아우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잘 안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고개도 자신감이 많이 없네요. 네. 자주 저게 가라앉네 목이. 아무래도 저 형태 자체가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겸손한 남자. 네, 이렇게 터틀을 가운데 그리고 좌우에 드래곤과 유니콘을 각각 결합시켜 주면은. 네, 레전드 킹 트리니티 터틀 폼. 오히려 양쪽 팔 쪽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게 더 그림이 보기 좋아요 지금. 밸런스는 이쪽에서 네, 나와 보이네. 터틀이 워낙 좀 무게감이 있다 보이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개의 머신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냐. 네, 맞춰서 따라서 이렇게 각각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솔직히 이것을 보면은. 뭐 제품의 매뉴얼상이나 극중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머신도 그냥 조합하기에 따라서 팔에는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 가운데 부분에다가 뭐 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가운데 라이온이 들어가도 좋고요. 아울레인저가 들어가도 좋고요. 네, 기믹 자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본인이 뭐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할 네. 것 같은 저 가운데 이제 라이온 런처가 들어가주는 게 가장 전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자 딱! 사자 딱 들어가줘야지. 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뭐 이러한 4단 합체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7단 합체 최종 네. 변신 한번 해보죠. 마제스티 합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아까 봤었던 4단 합체랑 동일한 형태로 베이스는 사용을 합니다. 트레일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각각의 합체 방식은 동일합니다. 네, 비슷하게 각각 진행이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터틀은 그대로 8에 그리고 유니콘도 그대로 8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각각 있었던 아울하고 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발 하단부에 조인트를 빼줍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숨어 있었군요. 네. 핀이 있어서 이 핀 부분을 이 제품 가운데 있는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신발을 신기듯이. 합체물의 정석 아니야 이게 지금. 어? 합체물의 그렇죠. 정석 아니야 이게 지금. 특촬물에 나오는 이제 메카들의 합체할 때의 정석. 이렇게 양 발을 세워주시고 드래곤은 그대로 가슴 부분에 합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합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즈가 한층 더 커져갖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시켜주시고 여기에 이제 매직 윙을 여기 위에 이제 더 씌워줍니다. 매직 윙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또 1단으로 분리하고 앞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대로 이제 얘를 위에다가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기믹 자체가 다소 고민을 하는 흔적은 보이네요. 합체가 아직 안 끝났단다. 그래서 앞쪽으로 됐습니다. 네, 그대로 씌워주시면 네 레전드 킹 마제스티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